막. 오늘 아빠 스케줄 있어요? 어. 뭔 스케줄? 왜 뭐? 어떻게 하면 좋아?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? 어. 웬일로 와이셔츠래? 어? 웬일로 와이셔츠래? 어? 아빠 일 있다니까. 매니저 삼촌이 없다 그랬는데. 어우 무서워. 아빠 일이 있다고요? 어. 아빠 일 있으면요. 저도 어차피 주말이라 심심한데 같이 가요. 어. 아니야. 아빠 진짜로 스케줄 있는 거면 같이 가자고요. 아니 스케줄을. 아니 여사친은 누구한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자기는 뭐 참나. 에휴. 저런 당당하니까 그래 와봐라. 오. 어 당당한 그러니까. 아 행사장 도착했어. 그거 아니야. 어머 혜빈이 따라왔어 진짜. 누구야? 신랑이. 축하. 아 결혼식장. 아 축하. 결혼식. 아. 안녕하세요. 아빠. 어. 아빠 일 있다면서 무슨 결혼식장에 와요? 아빠 일이 이거야. 아빠 오늘 결혼식 축가 부르잖아. 네? 아빠가 축가를? 어? 헐. 아빠 노래 못하잖아요. 이런. 아빠는. 아빠 래퍼인데 뭐하러 노래를 하고. 아빠는 하고 가창력을 안 부르고 가사 위주로 노래 부른다고. 헐. 제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서 그냥 결혼식 축가 노래 한 곡 불러주러 갔었던 겁니다. 아빠 노래 잘할 것 같아, 못할 것 같아? 못할 것 같아. 어, 그럼. 아, 성수 씨가 노래 잘해요. 근데 혜빈이는 못한다고 그러잖아. 혜빈이는 지금 온통 홍수연.